7라운드 경기입니다. 김천 상고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맞대결. 최전방의 조규성 선수는 대표팀에 갔다가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돌아왔는데 모든 선수 통틀어서 올 시즌 골이 있는 선수는 조규성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어줬습니다. 강윤성 또 한 번 속도를 높이면서 돌파에 들어가 봅니다. 강윤성. 자 강윤성이 안쪽까지 올려주는데요. 뒤에서 슛! 들어갑니다. 조규성! 이번 시즌 다섯 번째 골입니다. 1대0 나타나는 김천 상고입니다. 근데 이 슈팅은 너무 깔끔한데요. 예. 그대로 반대쪽에 팔을 보고 때렸는데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골 감각 너무 좋습니다. 예. 자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비기 한번 걸렸지만 뒤쪽에서 세컨볼을 놓치자 바로 때려냈던 훈련 복귀한 지 하루만에도 자신의 몸의 건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규성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어제 돌아온 선수가 맞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장점에 더욱더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가면서 공격에 있어서 이제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조규성. 자 등지면서 공을 버텨내려는 염기훈 결국에 공을 빼서내면서 순간적으로 다섯 명의 공격 올라갑니다. 정면 접어내면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규성에게 수비 두 명 조규성이 달고 들어갑니다. 왼쪽 크로스 맞고 일단 막아내면서 클리어를 해냅니다. 수비적으로 빠른 역습 그리고 위협적인 역습. 자 여기서 전진 드리블 치는데 쉽게 지금 전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비가. 그리고 등지면서 또 버텨냈던 권혁규가 조규성에게 공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 더욱더 좋은 몸을 갖고 좀 와 있고 또 메탈 출신이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이 어려울 때마다 메탈. 자 여기서 들어갔어요. 동점골. 사리치입니다. 사리치가 동점골 기량을 맞춰냅니다. 1대1 동점을 만들어낸 수원 삼성. 자 지금 골이 올라왔고 끝까지 경험을 해주면서 이 골을 만듭니다. 예. 왼쪽에서 바로 올려주면서 아 잘 싸워줬네요. 예. 끝까지 잘 싸워줬네요. 왼쪽 크로스에서의 지금은 이 볼이 날아오는 걸 샤리치가 상당히 잘 일단 확인을 했네요. 예, 멈춰 세워서 공을 소유해 보려고 했었던 과정. 선수가 엉켜 넘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대로 수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김태환이 김태환이 올라갑니다.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슛! 막아냅니다! 황인재! 선방을 보여줍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길게 붙여줍니다. 헤더 조규성이 떨거나 좋습니다. 자 다시 조규성에게 줬어요. 그 장면 조규성 슛! 우와! 오른쪽! 벗어납니다.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곧장 공을 열어줬는데요. 김건희! 따냅니다.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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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요! 박스 안에서 좋아요. 자 등치면서 공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뒤로 흘러나가고 김건희 자, 왼쪽 점수! 슛! 걸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역구물입니다! 역구물! 위험적에서 볼이 끊어졌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나왔고 완전히 유인수 오른발 크로스 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떨어졌고요. 뒤에서 슛! 골대 맞았어요! 골대 맞았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툭툭 차고 오른쪽 내줬습니다. 자 반대쪽 바로 크로스! 크로스가 너무 길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끝내네요. 자 그리고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김천 상고 수원 삼성의 7라운드 맞대결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경기를 이제 들어가면은 뭔가 제 자신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뭔가 볼을 받는 것도 재밌고 뭔가 볼을 더 많이 제가 소유하고 싶고 또 이제 볼을 많이 받으러 가고 싶고 또 그런 경기 뛰면서 네, 좀 재밌다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월드컵 예매했는데 좀 결과 좀 네. 내가 월드컵에 가게 된다면 그런 선수들을 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선수들이랑 같이 뛰면 얼마나 영광일까. 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하여튼 이제 조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제 경기에 들어간다면 이겨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자신 있게 해야겠다. 뭐 경기에 들어가면 항상 이런 생각이 SNS를 보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조 추첨하기 전에 이제 후배랑 방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바르셀로나 중앙수비 우루과이 이제 있는 중앙수비 이제 얘기도 했고 그 선수 되게 빠른데 중앙수비 이러면서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우루과이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는데 되게 신기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살짝 그냥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골을 넣는 이제 장면을 많이 봤고 제가 많이 봐왔고 그 선수를 실제로 이제 얼마나 잘할까 그 선수는 생각을 하면서 폴란드와 만나면은 레반도프스키를 볼 수 있겠네 되게 진짜 신기하겠다 이러고 또 얼마나 잘할까 이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